최영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팀 모두 상당히 흐름세를 만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재혁 골키퍼, 안재훈, 김희성, 구교철, 권진영, 윤병관, 박승욱, 곽성찬, 정현식, 이강욱, 김민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혁, 강영종, 김상우, 이풍범, 이재승, 이동현, 김재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막? 자, 측면 이어지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희성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상준 헤딩! 김상재 정면입니다. 야, 이강욱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청주가 5라운드에서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준비 잘했거든요. 그 상황. 자, 우선 순간적으로 패스기를 너무나 잘 받고요. 네. 자, 여전히 공격권에 살아 있습니다. 이재승 얼리 크로스 헤딩. 높게 뜨면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이재승 선수의 킥력을 한 차례 엿볼 수 있는 찬스가 나왔는데. 네. 자, 두 팀이 약간 제가 달리고 있어요. 자, 라인 근처에서 한 차례 가랑이 사이로 빼봤습니다. 오, 살려 나왔고요. 때려요. 자, 김재형. 오른발 슈팅을 강하게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정말 이렇다 할 슈팅을 청주가 먼저 네. 가져갑니다. 아, 정말 이 청주의 축구가 다 보였죠. 네.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골문이 보이고 수비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곧바로 때려버립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선수 두 손을 올렸다 내립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길게 잘 봤는데 네. 머리도 정말 이민영 선수가 잘 갖다 댔는데 이게 약간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민영 선수의 표정 보십시오.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플레이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볼이 왔고 이거는 내가 좀 아쉽다는 거거든요. 네. 킥은 좋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들어가서 머리만 그러니까? 청주 쪽으로 조금씩 넘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자, 박스 근처에서 우선 아크. 비었어요. 자, 툭 쳐놓고 왼발 슛! 자, 굴절이 살짝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영 선수의 왼발 슛은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김재영 선수의 슈팅이 아무래도 이 땅볼이 되면서 네. 불규칙 바운드가 튀다 보니까 이 손지혁 골키퍼도 사실 어려운 볼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좋은 패스 나왔어요. 맞고요. 원터치로 그리고 이강욱이 됐어요. 이어봤습니다. 자, 때려줘! 김상재 선발. 자, 오늘 부산교통공사의 굉장히 가장 좋은 공격 템포를 한 차례 보여줬는데 네. 중앙에서 확실히 이 곽성찬 선수의 발끝에서 원터치 패스가 나오니까 이강욱 선수 스피드가 있고 저렇게 슈팅력이 있거든요. 이런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효 슈팅을 윤재호의 얼리 크로스 뒤쪽 헤딩 있어요. 있어요? 자, 돌면서 있어요? 연결됩니다. 마지막에 태클. 상당히 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0-0. 두 팀 모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요.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전반전에 기억이 남는 장면들은 경기 초반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주도권을 좀 쥐었다가 다시 박승욱이 밀어줬고 이강욱 짧게 그리고 곽성찬 패턴 크로스 좋아요? 헤딩! 자, 이게 최영우! 슛! 야! 골대! 골 포스트를 때립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갑니다. 저도 너무 긴박하게 중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크로스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네. 이 장면. 자, 트래핑 이후에 멈칫하다가 오른발 슛. 자, 지금 최용우 선수가 또 한 차례 장점을 보여준 것이 사실 축구하기 가장 좋은 날씨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네. 날씨가 좋아요. 자, 머리에 맞고 높게 뜬 공 펀치. 원터치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총 3명의 선수가 현재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안면에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네. 자,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도 여전히 상태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네. 지금 왼팔 움직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까도 네, 정말 살짝, 다행입니다. 살짝 움직이던 이제는 확실히 움직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사실 골키퍼가 나오면서 펀치하는 장면. 지금 김상재 골키퍼의 네. 오른팔 팔꿈치와 안면 쪽에 조금 충격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하단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대로 뇌가 아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지금 패스 시도는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위험해요. 측면에서 김희성. 자, 반대편. 김희성 오른발 슛!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박승욱 선수도 같이 쇄도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직접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은 김희성 선수가 사실 앞 옆으로 뛰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다시 보실까요?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김희성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최용우 선수의 터치도 좋았는데 여기서 1대1에서 김정우 선수가 속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청주FC의 수비라인이 순간적으로 골권을 넘겨주게 되고 지금처럼 역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의를 해야 해요. 자, 김희성이 박스 안쪽까지 왼발 패스! 최용우! 늦은 시간 부산교통공사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청주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약간 쏠려있자마자 바로 네. 바로 부산교통공사가 이게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 부산교통공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찬스, 한 번의 슈팅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귀하 감독이 오늘 상당히 이른 시간에 꺼내든 최용우 카드, 최용우가 후반전. 자, 80분 상당히 경기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용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부산교통공사에서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용우 선수는 리그 네 번째 골을 넣었고요. 지금도 롱패스 한 방이 남아왔는데 자, 김희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가져갔고요. 네. 자, 터치 이후에 왼발로 자, 옆에 있는 이제 최용우 선수를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줬고 네. 이건 최용우 입장에서는 정말 식은죽 먹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와 김희성 두 선수가 이마를 맞대고 굉장히 기쁘게 네. 선수들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강영종 선수가 너무 쉽게 제껴진 부분도 사실 많이 아쉽고요. 네. 같아요. 네. 자, 뒷공간에 바라봤는데요. 연결됐습니다. 김희성. 김희성 반대편. 지금도 굴절. 지금도 아, 최용우 선수의 발끝에 맞았는데요. 또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로 연결했고요. 앞쪽 찔러 줍니다. 박스 안쪽 자, 반대편. 그래도 자! 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의 해설이 무슨 말이냐? 한 차례 보여줬던 청주입니다. 네. 자, 바람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굿이 또 한 번 높게 띄우면서 붙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좋아요. 슛! 슛! 골! 골! 득점이 나옵니다. 독점 골. 스코어는 1대1. 야, 이번 시즌 청주는 정말 도깨비 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얘기 들었나요? 이제는 아닌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천금 같은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은 너무나 커요. 결국 또 마지막에 교체를 넣었던 정성욱 선수가 네. 이 우리 편 선수가 떨궈진 공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결국 정성욱 선수가 교체 카드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시 이 장면. 네. 패스 그리고 헤딩으로 너무나 잘 돌려줬어요. 야, 지금은 유재우 선수가 네. 주장으로서 올라가서 포스트 플레이 역할 대신해 줬고요. 스트라이커 이 정성욱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 자, 그리고 정성욱 선수 벤치로 향하면서 이제 기쁨을 자, 모두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의 향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영진 캐스터의 오프닝 멘트처럼 네. 양팀 선수가 모든 것을 던지면서 축구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청주FC의 K3리그 7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야.